14번 가겠습니다. 빈칸 문제고요. 빈칸 문제입니다. 아, 여기 잘렸으니까 조금 올려놓고 해야 되겠네. 조금 올려놓고 14번에. 자, 형광펜 준비하시고. 자, 뭐가 보이나요? 더스. 오케이, 더스 보이네요, 여기. 더스. 29번에 얼쏘. 그렇지. 얼쏘가 자꾸 숨어있으니까 이거 잘 찾으라고 했죠? 얼쏘. 있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80번부터 해서 자, 뭐 있어요? Now, place, 여기도 place, place 이렇게 있죠. 됐죠? 이동 찾으면 된 것 같은데 자, 아래쪽부터 보시면 여기 now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도 place, 여기도 place인데 원래 명령문이면 강조죠. 여기도 강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명령문이 이렇게 두 번 연이어 나왔다는 거는 열거라는 얘기고요. 예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두 개를 번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거를 봐야 되겠죠. 자, 위에 거를 보시면 위에 거가 오케이, 더스니까 뭐야? 이건 인과죠, 인과? 그렇지, 인과고요. 얼소니까요. 이건 열거. 나열. 자, 이게 예시가 될 수도 있죠. 자, 빈칸 문장부터 봐야 되니까요. 79번부터 해야 되겠네요. 누가 하나? 조금 갑니다. Temperature is modified. The perceived blank of an object. 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좋네요. Temperature. 시작! 온도가 또한 modify 목적어 있잖아요. 목적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자 modify가 뭐야? 바꾸다, 바꾸다, 그렇죠? 바꿉니다, 바꿉니다. 뭐를요? Perceived, perceived가 뭐야? 인지하다죠. 그러면 인지된 해야죠. 인지된 사물의 뭐를 바꿉니다. 몇 번 넣어봐? 몇 번 넣어봐라고? 4번 보니까 position 돼 있죠. position이 뭐야? 위치라고 보면 되지 일단 이게 우리말로 일단 써놓고 물체의 인지된 위치를 바꾼다 온도가 모르죠 자 as you can experience 네가 오케이 experience 경험하는 것처럼 어때요 여기처럼 또는 듯이 네가 경험하는 것처럼 by 뭐함으로써 by the performing the following simple experiment 그 간단한 그렇지 following이 뭐야 following 따라가. following 자 following simple experiment following 뒤따라오는 뒤따라오는이 다음에 오는 이 말이야 다음에 오는 간단한 그렇지 다음에 오는 간단한 실험을 performing 수행함으로써 수행함으로써 네가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물체의 뭐를 바꾼다. 오케이. 자 키워드가 뭐? 여기 핵심은 뭐가 뭐를 바꾼다 이 말이죠. 온도가 그렇지. 온도가 아 그렇지 이거지고 온도가 이걸 바꾼대요. 자 그림을 자 항상 이제 동그라미 두 개 가지고 연습하는 거죠 이렇게. 자 요게 요거를 바꾼다 이 말이죠. 요 앞에 있는 건 뭐야? 여기는 온도지 온도, 그지? 온도가 뭘 바꾸냐 이거야? 요거, 요거를 바꾼다 이거지, 그지? 뭐 찾으라는 얘기죠? 온도가 뭘 바꾸냐 이거야? 자,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자, 어디로 가요? 처음으로 갑니다. 처음으로 갑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The rate of change. 오케이, 변화의 rate는 그냥 속도 그런데요. 속도가 이게 좋네요. In skin temperature. 그렇죠. 피부 온도의 온도의 변화의 속도가 influence 영향을 미칩니다. 어디요? The perceived temperatures of an object. 인지된 물체의 온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in the hand. 손에 쥐고 있는 물체의 인지된 온도를 감지 온도에 쓴 거예요, 여기서. 오케이. 감지 온도. 느끼는 온도이 말이야. 됐어?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여기서 키워드는 뭐야? 첫 번째 문장에서 키워드는? 그 당기는 속도? 오늘은 저 여기 온도의 피부의 온도의 변화가 어디에? 여기 손에 그 물체에 대한 감지 온도 영향을 미친대요. 똑같이 동그라미 두 개를 효과로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거 뭐야? 피부 온도니까 온도지 온도. 온도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 어디? 어디? 그렇지. 감지 온도에. 감지 온도에. 됐나요? 그 내용을 크게 볼줄 알아야 돼. 지금 온도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두 개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여기도 온도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지. 그렇지? 여기도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자, 그럼 온도가 영향을 미치는 건첫 번째, 요게 A야. 그리고 여기 올소라고 그랬죠? 올소? 맞아요? 올소니까 여기도 온도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이게 이제 두 번째,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그럼 온도가 영향을 어디다 미치냐? 근데 밑에 다음 실험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랬으니까 아래 실험 내용을 보면 여기 어디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78은 넘어가도 되고 79 밑으로 가서 그 다음 거. 자, 80번 해볼게요. 자, 누가 한다고요? 녹음요. Place a coin, a piece of ice.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동전을, 그렇지. 얼음 조각 위에다가 place, 놔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실험이죠, 실험. 실험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가 아니라 예시지. 실험 시작인데요. 자, trickle it. 왜 나고를? 그것을 차갑게 하기 위해서 동전을 얼음 위에다 놓은 거야. While. While 또 무슨 뜻이요? While 반면에 while 나온 뭐야? 대조 강조. 항상 대조는 중요하죠. 대조 강조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자,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는 실험의 내용이 나오면 우리 두 가지는 반드시 찾아야 돼요. 뭐야? 두 가지가 결과죠. 하나는 결과고요. 또 하나가 뭐야? 오케이. 대상간의 차이. 이두 가지 찾으라고 했지, 항상. 결과는 바로 79번이 결과야. 그런 결과를 알아낸 거고, 그러면 이제 과정이 밑에 나오는데, 그 과정의 차이점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걸 찾으라고. 자, 보세요. Maintain another similar coin. 오케이. 유지시키는 다른 유사한 코인을 그렇지. 비슷한 동전을 말이야. 또 하나의 비슷한 동전은 유지시키면서 갖다가 at the room temperature. 그렇지. 실내 온도죠. 실내 온도에 유지시키는. 자,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차이점이 보여? 네. 뭐랑 반대야, 지금? 오케이. 자, 보세요. 하나는 어디다 놓은 거야? 아이스, 얼음에다가. 하나는 어디다 놓은 거야? room temperature. 요거의 차이죠. 지금 대조시키는 거야. 그럼 차이는 뭐의 차이인 거야? 온도의 차이네. 그렇지. 온도의 차이. 맞아? 온도의 차이입니다. 그치? 아, 그랬을 때. Place both coin orders on the side of your bare forearm. 노래요. 그렇지. 동전이 지금 몇개 나온 거야? 두개 동전이 있어요. 자, 일단 이제 이름을 잠깐 써볼까? 여기 코인 있고요. 여기 another 코인이죠. 이걸 작은 A, 이걸 작은 B라고 할게. 그럼 이제 두 개의 동전을 말이야. 어디다가 underside니까 아래쪽이죠. Your bear 뭐야? 맨살 할때 맨살. 그러니까 forearm 뭐야? forearm 팔뚝이지. 맨 팔뚝 위에다가 지금 동전을 얹어 놓으란 얘기야.
알았죠? 너는 찾을 수 You 있지? will find. 찾을 수 여기 should는 추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는 알게 될 것이다. That 뭐뭐라고 find 동사 다음에 that 나왔으니까 라고 것이죠. That 요걸 알게 됩니다. 자, 뭘 알게 되냐면 cool coin. 차가운 동전이. 그렇지. 차가운 동전이 feel or happier than neutral coin. 뭐보다? 중립의 동전보다. 자, 연결해 볼게. 여기 cool coin이 A야 B야? A죠. 여기 뉴트럴 코인이 A야 B야? B죠. 됐니? 그러면 차가운 동전이 어떻게 느껴진다고? 오케이. 자, 보세요. 자, 다시 갑니다. Feel heavier. 그 말이 feel heavier. 그러니까 무겁게 느껴진다라는 말이 무겁게 인지된다라는 말이죠. 맞지요? 무겁게 인지된다잖아. 무겁게 인지된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 아까 perceived 여기 쭉쭉쭉쭉쭉쭉 가서 아까 어디? 빈칸으로 쭉 가는 거지 이게. I feel happier 빈칸으로 쭉 가서 perceived 무거운